안녕하세요. 디플러스 기아탑 킹댄더 황성훈이라고 합니다. 오늘을 꼭 2대0으로 이기고 싶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경기력으로 좀 오늘도 3곽을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만장일 POJ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최근에 저희 경기가 승리했을 때 루시드 선수랑 쇼메이커 선수가 독식을 했었거든요, POG를.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못 봤던 사람이랑 제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만장일치 POG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정말 만장일치 POG를 올해 처음 받아봐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바텀이 저희가 너무 잘해서 바텀이 잘하면 사실 탑의 게임이 재미가 없거든요. 바텀이 게임을 끝내줘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 바텀이 너무 잘해서 게임이 좀 많이 재미없었던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좀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라인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라인전 정말 싫어하는데 상대가 걸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 미리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싸움에 다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오로라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실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궁극기를 핑퐁을 하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아직 잘 익히지 못했다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궁이 사라져서 못 돌아간다든지 이런 장면도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 좀 더 많은 숙련도 필요하겠지만 뭐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다른 선수들이 숙련도가 올라와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치면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사실 센 만큼 좀 팀적으로도 잘 이용해야 되는 챔피언인 것 같아서 난이도가 높은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확실한 한타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사실 캐넨과 오로라가 좀 닮은 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둘 다 라인전에서 리드를 하고 한타형 궁극기가 있고 사이드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이런 좀 공통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로라랑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노코스트 챔피언이기 때문에 오로라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더 낮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삼각을 가고 있긴 하지만 플레이오프 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많은 경험치를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모하무 선수도 어느 정도로 좀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플레이오프 때 더 단단해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챔피언 같은 경우에서도 좀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우리만의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좀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기인 선수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실 기인 선수를 이긴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남한테 가서 말했을 때 나 지금 제일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기인 선수를 꼭 이기고 싶습니다. 저희가 그때 제 6주년이랑 이제 또 하람이 생일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뭔가 이런 기념일이 겹치다 보니까 뭔가 막 팬분들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제가 이제 허수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좀 먹을 걸 하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게 감사한 마음에 좀 그런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저희가 좀 챙겨드릴 것 같습니다. 네. 팬분들이 항상 저희가 좀 아쉬운 모습 보여도 뭔가 팬분들은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. 항상 높은 함성 소리와 꾸준한 응원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경기할 때 힘이 많이 되고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다음 경기는 2대0으로 이기겠다 깔끔한 경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. 정규 시즌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두 경기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정말 이를 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